받아주세요. 우리 하나 하고 이제 만발의 힘세가 빠지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구경하세요. 마음 놓고 구경하세요. 자, 갑시다. 공연할 때 몸도 가-
더 배워 보이지 않아? 그치? 나 이제 막 덩덩 뛰잖아. 응.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술이 막 빠져. 작년에는 술이 막 찌더니 이제는 술이 막 빠져. 일어나면 빠꾸, 일어나면 빠꾸 그래. 나는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더 빠지고 있어 계속. 응. 응. 신세포가 없어졌지. 응. 여기 신세포. 아봉당할까봐 신세포란 말을 못하고. 응. 응? 아니야, 이 신세포 때문에 얼굴이 사각으로 보였어. 귀여웠어. 아니, 내가 우리 버들이 공연단에 귀염이를 담당하고 있어. 여기 있잖아. 귀염 버들이. 섹시 캔디. 씨발아, 뭐가 섹시해. 맞박을 있는 대로 빠져가지고. 그럼 이제, 청순할까? 뭐가 청순해. 무스케하고 힘만 센데, 청이. 요즘은 이마가 정수리에 있어야지 섹시한가 봐. 너는 어떤 짓을 해도 안 귀여워. 섹시한 거는 이마가 이 정도 까져야 돼. 너는 청순입니다, 청순. 그게 청순이야, 귀여운 거지? 너는 귀엽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 왜 혓바닥을 자꾸 깨물어? 귀엽게 하는, 내가 보여줄게. 멍청이를 보면 되잖아. 내가 귀엽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청순할까? 청순할까는. 그래도 단장인데, 단장한테 많은 분들이 보고 왔는데 단장은 저렇게 개무시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응? 옛날에 단장이, 주당 단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방으로 물려가갖고 바로 3시간 교육, 거기서 대들었으면 바로 잘렸어. 근데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한 거야? 이런 단장을 보기를 개 조수를 보기야 개 이 베이비 됐죠? 나 공연 끝나고 사라질 거다. 자, 여러분 공개 발표하겠습니다. 멸치 기장 축제 이후로 버들이 공연단을 해체합니다. 이렇게 단장을 대족같이 하는 단원들 데리고 저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공연단을 차릴 겁니다. 버들이 공연단 그대로 가고 우리 정발의 오라버니 우리 띠리 누름이 그리고 우리 아가나 우리 허야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둘만, 아, 괜히, 그냥 둘만 자르면 되는 거야. 괜히 얘기, 자르면. 아, 옛날 군대 가서 사진 만드는 건 멤버들이 맡겨. 우리 옛날부터 징크스가 사진에 넣으면 나가고, 사진에 넣으면 나가고, 그랬네. 그거, 그거, 엉뚱게 우리 운영진님, 청이한테 반해가지고, 청이한테 아우라가 미친대요. 내가 어제, 나 어제 이거 찾잖아. 그러니까 막, 아우라가 미친다 그러더니 청이 옆에 있으니까 청이인데 아우라가 미친다. 그리고 내 질벗의 방송이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왜 캔디 언니 노래를 틀어주고 왜 청이 언니, 아 청이 언니란다, 청이 노래를 틀어주고 그래. 어? 그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것도 어? 우리 운영진이랑 운영진이면 날 더욱더 비하하고 더욱더 해야지. 거기다 내가 어? 아니 그래서 오늘 끝나고 월요일날 카페 들어가서 내가 카페 지기니까 운영진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가서 바로 강태도 아니야. 강태하면 다시 다른 이유로 들어올 수 있어. 활동 중지를 시켜버릴 거야. 어디도 못 들어가게. 응, 그니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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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응, 좀만. 응, 좀만. 응. 아까만 저기서 돈가방 받아와. 돈가방 갖고 와갖고 핸드폰이랑 빼서 네가 거기서 하고 있어. 저 달라고. 다 줘. 핸드폰도 줘요. 내 거 볼 필요 없어. 내 거 할 시간 내 거 볼 거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내 것도 찍지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자 갑시다.
쓰리장구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멍청해 보였어. 기장 5일 내내 정말 우리 홍두깨 우리 영상 담당이신 홍두깨 우리 운영진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백호님 5일 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백호님께서 5일 내내 올 것이라고. 근데 5일 내내 오셨어요. 너무 많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바칩니다. 자, 차량 경례.
이제는 제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자, 많은 도움도 주시고 많이 응원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30만원 백호님 10개 미슐랭님 애기씨님 애기씨님 미슐랭님 백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백호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속으로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마라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너무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직감으로 온 우리 즐거운 버드의 세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이 카페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전파리오라버니 카페 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텐디 언니 팬 가족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저 어제 펑펑 울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펑펑 울었는데 이렇게 화합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내 카페, 내 청이, 내 텐디, 내 버드리만이 아닌 버드리 공연단 가족으로 서로 힘을 합치면 어느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흔들어야 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물살은 절대 안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지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청이, 저 텐디가, 텐디 언니와 저 버드리가 똘똘 뭉친 것처럼 제가 오니까 청이가 울었습니다. 왜? 청이는 저와 옛날에 같이 추억을 벗겼기 때문에. 근데 왜 텐디 언니는 펑펑 울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전발의 선배님과 한 4년 정도 같이 했습니다. 꾸러기 팀으로. 네,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우리 춘삼이 생각도 나고 그때 즐거웠던 생각들 볼링 치러 다니던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오늘 그분이 다시 옛날 꾸러기 팀 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자, 대선배십니다. 우리 전팔이 한편으로는 가수로 또 우리 쪽에 오면 각설이로 확확 변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전팔이 대선배님 각설이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내시고 박수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힘이 됩니다. 자, 박수!